안녕하세요. 금일은 일산의 한 가성비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세트의 가격은 6,500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의 맛집입니다.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생돈가스랑 냉면이라는 집은 일산 신일중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산 밤가시마을 쪽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돈가스와 면류의 요리를 세트로 하여 6,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요즘 돈가스 단품만 해도 6,000원이 넘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구성입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문을 하면 먼저 물과 종이컵이 나옵니다. 제가 주문한 6,500원 돈가스와 냉면이 나왔습니다. 세트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냉면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돈가스와 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스와 깍두기까지 6,500원입니다. 세트 메뉴지만 돈가스 양은 다른 가게 단품과 같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튀김도 눅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삭해 보입니다. 경양식 돈가스처럼 얇은 느낌이 아닌 일반 일식집 돈가스 비주얼입니다. 돈가스 두께를 보겠습니다. 고기 두께도 두꺼운 편입니다. 물론 크레이지 카츠 같은 고급 일식 돈가츠 두께까지는 아니지만 5점 만점에 3.5점 정도의 고기 두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 굉장히 훌륭합니다. 맛을 평가하겠습니다. 일단 고기 두께는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그리고 튀김 점수도 3점 정도로 바삭합니다. 평균 이상의 일식 돈가스 맛입니다. 경양식 돈가스 느낌은 아닙니다. 소스는 끝에 과일 맛이 나는 산뜻한 소스입니다. 특제 소스는 아닌 것 같고 마트에서 산 소스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 가격에 얇은 패티 느낌이 아닌 일식 돈가스를 먹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냉면입니다. 다대기 소스, 계란, 오이, 무가 들어간 일반적인 냉면입니다. 냉면 역시 세트 메뉴라고 조금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완벽한 한 그릇의 냉면이 나왔습니다. 면을 잘랐습니다. 면의 경우 기계 압출기로 눌러서 뽑은 일반 면 같습니다. 특별한 느낌은 없습니다. 육수의 경우 밍밍하지 않은 육수에 다대기로 간을 맞춘 느낌입니다. 다대기만 있어도 간은 충분합니다. 겨자와 식초는 조금만 뿌렸습니다. 가끔 고깃집에서 냉면을 시키면 간도 안 맞춰져 있고 너무 밍밍한데 이곳 냉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을 보겠습니다. 면은 두껍지 않습니다. 색깔을 보아 일반 마트에서 파는 면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냉면에 들어가는 무와 계란이 있습니다. 건더기는 양이 조금 빈약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계란은 완숙입니다. 냉면을 맛보았습니다. 제 입맛은 자극적이라 간이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 냉면은 제 입맛에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간이 충분히 잘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냉면 면은 탄력이 있습니다. 입에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반적인 분식집 냉면보다는 확실히 맛있습니다. 국물을 맛봤습니다. 역시나 다대기의 진한 맛이 납니다. 육수도 진한 간이 있는 국물입니다.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의 좋은 냉면이었습니다. 결국 다 먹었습니다. 먹고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돈가스의 최종 평가입니다. 경양식 얇은 돈가스가 아닌 일본 돈카츠 스타일의 느낌입니다. 고기 두께도 평균 이상인 3.5점, 튀김도 굉장히 바삭한 3점입니다. 물론 기타 채소 같은 것은 안 나오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즉 평균 이상의 돈가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면입니다. 면은 일반 면인 느낌이기에 2.5점입니다. 건더기는 2점입니다. 육수는 4점으로 제 입맛에는 너무 맞았습니다. 일반 밍밍한 냉면은 아닙니다. 평균 이상의 냉면으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가게는 6,500원에 맛있는 돈가스와 냉면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양이랑 가격은 5점 만점인 집입니다. 집 근처에 있으면 매일 방문하고 싶은 착한 집입니다. 리뷰가 유용한 자료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